공중에서는 좀 색다른 전투가 전개됩니다. 1g당 4.7kcal의 에너지. 이 나무는 낙엽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나무는 이 보호덮개로 눈과 비를 막고 비가 오면 흙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 뿌리를 보호하죠. 낙엽의 마지막 에너지는 썩어서 뿌리 끝에 가 닿습니다. 햇볕도 안 들고 습도도 높고 먹이는 많고 낙엽 아래는 작은 곤충들이 살기에 참 좋습니다. 마디마다 두 쌍씩 다리가 달려있는 노래기는 여기서 죽은 식물들을 먹고 삽니다. 보기 좋은 노란빛의 넓적한 몸을 가진 녀석은 와충류. 습도가 높은 곳에서만 살 수 있죠. 점액질을 내서 거친 흙 위를 미끄러지듯 따립니다. 고둥도 축축하고 어두운 이곳이 좋습니다. 녀석은 발바닥에서 분비되는 점액을 뿌리면서 미끄러지듯 이동하죠. 시설을 이용해 이끼나 반쯤 썩은 가랑잎, 나무 등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곰팡이, 세균, 조류 같은 것을 좋아하는 녀석들도 여기 삽니다. 5mm도 채 안 되는 톡톡이, 응애. 먹이는 지천이고 다 차려진 밥상 깨끗이 청소하는 게 녀석들 일입니다. 덕분에 홀가분해진 흙은 물질 순환이 빨라집니다. 언뜻 보이는 집게발. 전갈 흉내를 내는 안진배입니다. 크기는 겨우 2, 3mm. 1mm 크기의 응애입니다. 집게를 치켜들고 쫓아가는 안진배. 결국 사냥에 성공하나요?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생물들의 삶. 대부분 우리는 이 밀리미터 세기를 잊고 삽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흙 속에서 보내야 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나무 뿌리 아래 축축한 곳엔 매미가 애벌레 시절을 나고 있습니다. 길고 하얀 몸뚱아리 녀석은 꽃무지 애벌레입니다. 난지 반년.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치를 만들어 번데기 상태로 한 달. 흰점박이 꽃무지가 되기 위해 진통을 겪습니다. 까만 날개, 등에 흰점박이 온몸에 힘이 생기면 밖으로 나옵니다.
땅에서 보낸 세계절. 흰점박이 꽃무지는 드디어 그 끈질겼던 땅의 중력에서 벗어납니다. 땅강아지. 녀석의 생활공간은 주로 땅속입니다. 당연히 땅굴은 잘 파야죠. 이때 개미 한 마리 끈끈한 분비물 한 방 쏴줍니다. 들썩들썩 흙속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는 땅강아지의 이동. 이 길은 빗물, 곰팡이, 세균, 더 작은 곤충들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알을 낳고 부화하고 먹이를 먹고 사냥하고, 땅강아지 평생에 드라마틱한 사건은 거의 땅속에서 일어납니다. 덕분에 흙도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질서정연하게 쌓아올린 흙탑. 벽돌 모양으로 봐서 녀석은 긴 몸을 가진 것 같습니다. 탑 주인은 이 안에 사는 모양입니다. 지뢰이구만요. 탑은 녀석의 배설물이었습니다. 바달만한 크기로 쌓아올린 흙집. 이곳은 비가 와도 또 내려가지 않고 천적이 와도 타고넘지 못하는 천연 요새입니다. 여기저기 가득 쌓아놓고 마지막 땅속으로 들어갈 때는 꼭 입구를 닫습니다. 녀석이 먹는 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자기 체중만큼 먹어도 되죠. 이런 썩은 식물 특히 좋아합니다. 지렁이는 흙 먹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먹는 건 이 속의 유기물입니다. 낙엽도 빼놓을 수 없는 먹이죠. 아랫입술과 입천장으로 꽉 잡고 깨끗이 청소합니다. 배설물에는 이런 영양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곳은 아주 영양 많은 땅이 되는 거죠. 녀석은 힘이 장사로 자기 체중보다 50배나 무거운 흙덩이를 밀치면서 굴을 파나갑니다. 이 길은 물이 통하는 배수로, 공기가 통하는 통풍구, 식물뿌리가 자라는 길이 되기도 하죠. 몸에 난 가시 같은 짧은 털, 이걸로 이동할 때 몸을 지탱합니다. 몸속에는 긴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거친 흙이 긴 몸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번식을 합니다. 흙은 이 미생물로 코팅이 된 채 몸 밖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거대한 농기구도 땅 아래 30cm 이상 파기가 어려운데, 지렁이는 보통 1m,
겨울잠을 잘 땐 3미터 땅을 팝니다. 땅과 사람에겐 최고의 농기구입니다. 땅 아래를 다니는데도 표가 나는 녀석. 들썩이는 봄이 좀 큰 녀석입니다. 두더지가 사냥을 했습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아주 좋아하는 먹이. 머리를 끊고 깨끗이 흙을 뺀 후 먹어치웁니다. 한 끼 식사량은 지렁이 10마리 정도. 눈은 거의 안 보이고 땅 밑 5cm까지 냄새로 먹이를 찾아내는 녀석의 코가 또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흙은 거의 맨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낙엽을 덮든 풀을 입든 꽃으로 치장을 하든 대부분 무언가로 감싸고 있습니다. 흙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흙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흙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